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쌤 기타의 공쌤입니다. 지난번 강의 코드 총 5가지를 했었죠? A코드, E코드, E7, D코드, A7 그리고 노래도 꽤 많이 했어요. 비록 동요긴 하지만 MR에 맞춰서 충분히 연습하셨다고 믿고 다음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강의는 반복 기호와 그리고 음표, 심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흔히들 기타를 치시는 분들은 음표에 대해서 몰라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명확한 거는요, 기타도 음표를 보시고 자기가 원하는 리듬들을 언제든지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보를 명확하게 보시고 그 악보를 해석하는 능력을 키우시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기억하실 거는요, 악보에 우리가 연주하는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보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반복 기호를 보실 건데요, 반복 기호라는 건 말 그대로 컴팩트하게 그려져 있는 두 장이나 세 장으로 되어져 있는 악보를 어떤 구문으로 다시 돌아가게끔 표시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볼 거는 도돌이표예요. 도돌이표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도돌이표가 열려있고 닫혀있는 구간을 한번 반복해줘라 란 의미입니다. 해당되는 악보에서는 순서를 말씀드리면 A, D, E7A 그리고 다시 E7으로 돌아가고 A 그리고 다시 뒤로 가서 A, 이렇게 순서가 끝나겠죠. 다음으로 설명드릴 거는 괄호 1번, 괄호 2번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순서 그리고 두 번째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진행할 때 1번 구간을 다시 반복 기호를 한 이후에는 1번 구간 대신에 2번 구간으로 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 악보 보실게요. 순서 설명드리면 A, D, E7 그리고 1번 구간 A를 하셨죠? 그리고 다시 앞으로 들어가서 E7 그리고 여기에서 2번으로 뛰어서 A 그리고 끝나게 됩니다. 다음 말씀드릴 거는 다카포 알 피네입니다. 알이라는 뜻은 접속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카포 그리고 피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카포라는 말은 노래의 맨 처음으로 돌아가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피네는 피날레, 마무리 지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뜻을 해석하면 다카포를 적용하고 피네, 노래를 끝내라 라는 의미로 보실 거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악보의 순서 보실게요. A코드 그리고 E7A D까지 한 다음에 밑에 피네 있죠. 첫 번째는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E 그리고 E7 다카포 알 피네 나왔죠? 다시 맨 처음으로 들어가서 A, E7, A, D 그렇게 하고 노래를 마무리하면 됩니다. 다음 설명드릴 거는 달세뇨 알 피네입니다. R은 아까 접속사라고 말씀드렸죠? 달세뇨 그리고 피네를 적용해라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세뇨라는 말은요, 투 세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투 어디 어디로 곧 세뇨로. 세뇨 표시는 당구장 마크처럼 생긴 거 있죠? 그게 바로 세뇨 표시입니다. 달세뇨가 있는 데서 세뇨로 돌아가라 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순서 설명드리면 A코드 그리고 E7 A가 있는데 세뇨가 있죠? 다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 D 그리고 E, E7 달세뇨 알 피네가 있으니까 다시 A가 있는 세뇨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D 그리고 피네에서 끝냅니다. 다음 설명드릴 건 투코다 그리고 코다입니다. 이렇게 타겟 모양으로 생긴 코다로 보통 사용이 되어집니다. 코다는 코다가 그려져 있는 마디의 끝에서 다음 코다가 있는 곳으로 건너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코다로 뛰게 되면은 코다가 있는 바로 뒤에 마디를 그려놓은 의미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코다는 항상 제일 마지막에 적용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순서 설명드리겠습니다. A, E7, A, D, E 그리고 도돌이표 보이시죠? 앞에 E7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A, D 두 코다 나왔죠? 코다에서 코다로 띕니다. D까지 한 다음에 코다가 있는 E7을 띄고 노래를 마무리합니다. 여기까지 기본적인 반복 기호들을 보셨는데요, 노래 안에서 이런 기호들이 혼용되어져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잘 보시고 기억해 주시기를 권해드릴게요. 우리가 같이 뒤에 연습할 노래들에서 이런 기호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요, 그때 또 차분하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설명드릴 거는 음표 그리고 쉼표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4분 음표를 연주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주하는 비트는 4비트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 4비트 4분 음표만 주구장창 연주를 하게 되면 좀 심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분 음표보다 조금 큰 박자의 리듬도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4비트이기 때문에 정박자에 떨어지는 한 박자 그리고 두 박자, 세 박자 그리고 네 박자의 리듬까지 연주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헛손질이라는 겁니다. 두 박자 곧 2분 음표는 이렇게 두 번 치게 되면 4분 음표 두 번을 친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긴 박자입니다. 그래서 1 친 다음에 바로 2에서 이런 식으로 헛손질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점 2분 음표 세 박자는 1 그리고 2
3 허수는 줄 아치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오는표는 1, 2, 3, 4 이해되셨죠? 그리고 해당되는 음표에 해당되는 쉼표가 존재합니다. 4분심표, 2분심표, 점 2분심표, 그리고 온심표. 이 쉼표가 나왔을 때는요, 그 박자만큼 다 헛손질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패턴 1번 먼저 보여드려 볼게요. A 코드를 잡으시고 두 번째 마디와 네 번째 마디에 2분 음표가 나옵니다. 연주해 보겠습니다. 3, 4. 2번 보여드릴게요. 3, 4. 3, 4. 1, 2, 3, 4. 2, 3, 4. 1, 2, 3, 4. 패턴 3번 보여드릴게요. 3, 4. 2, 3, 4. 1, 3, 4. 1, 2, 3, 4. 1, 2, 3, 4. 패턴 4번 보여드릴게요. 3, 4. 2, 3, 4. 1, 2, 3, 4. 해당되는 박자만큼 제가 계속해서 오른손을 헛손질하는 걸 보셨죠? 4분의 4박자를 기준으로 해서 또 어떤 박자든 상관없습니다. 그 박자만큼 한마디에 계속해서 그 박자를 채워주는 연습을 충실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예제곡을 바로 뒤에 넣어놨으니까요. 제 연주에 맞추어서 그리고 MR에 맞춰서 오른손 헛손질하는 연습 충실히 하신 이후에 같이 연습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악전 기호들에 대한 설명을 하였는데요. 음표대로 기타를 치시는 법을 충실히 연습하신 이후에 다음 강의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다음 강의 때 찾아와주세요. 지금까지 공생기타의 공쌤이었습니다.